사원의 틈새에서 펼쳐진 배틀. 야, 이 소매를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벌써 밤이 다 됐는데. 잔이 녀석, 자기도 트라이포스로 오겠다며 고집을 부려서 이 소배를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든 게 분명해. 너무해! 혼자만 맛있는 거 먹고! 혼자 먹고! 시끄러워! 불만 있으면 너희도 먹을 걸 구하면 될 거 아니야! 배고파! 저기! 순간이동 통로를 통해 누군가 오고 있어! 반다인! 나찬한테 볼 일이 있다. 나찬은 어디 있지? 한 발 늦으셨군. 찬인, 다신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뭐라고?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어쩌면 너 혼자만의 착각일지도 몰랐고 마야. 나찬, 감히 나한테서 도망치려고. 원한다면 내가 상대해주마! 괘씸하게 날 세뇌시켜 이용했겠다, 크암! 순순히 도망칠 순 없지. 설마... 너 저쪽 세계까지 쫓아갈 생각이야? 자, 잡아. 고마워, 이소배. 잘 갔다 와. 응. 준비 다 된 거지? 간다. 3, 2, 1, 출발! 이소벨, 괜찮아? 찬! 찬! 찬이가 없어! 뭐? 역시 그렇게 된 거였군.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순간적으로 전송 사고가 일어난 것 같구나. 전송 사고요? 그럼 찬이랑 반다이는요? 어쩌면 차원의 틈새에 떨어져 버렸을 수도 있다. 여긴 어디지? 이소벨! 이소벨은! 귀찮게 됐군. 여긴 대체 어디야? 이소벨은 어디로 갔지? 이곳은 아마 차원의 틈새일 거다. 차원의 틈새라고? 덕분에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 너와 결판을 내기에 최고의 장소군. 사실은 나도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돌아온 거야, 반다인. 할 얘기? 잘 들어, 반다인. 넌 나하고 같은 지구인이야. 넌 1년 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행방불명됐어. 기억을 떠올려보라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혹시 어딘가에서 수상한 거울을 주운 적은 없어? 답이랑 단아처럼 말이야. 네, 시끄럽다. 헛소리는 그만하고 어서 나와 싸우자. 세더 메카드. 잘못하면 이대로 평생 찬이는 차원의 틈새를 헤매게 될 수도 있어. 이건 설마, 혹시 찬이랑 반다인이 차원의 틈새에서 배틀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군. 결판을 내자, 찬! 덤벼라, 반다인! 여긴 잘 들어, 반다인. 넌 나하고 같은 지구인이야. 내가 지구인이라고? 바로 그 여자다.